지난달 이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수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수도 환자가 급증하면서 1천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들어 2,277명까지 늘었고 다음 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당국은 수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제때 접종하는 한편 기침 예절을 지키고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.